조성우 일병이 부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네, 수많은 배우와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른 걸 들었지만 조성우 일병이 부른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 들어본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또 외모가 준수해서 더욱 집중이 됐습니다. 네, 수고해준 조성우 일병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준비된 곡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 아 어머니라는 제목의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어머니의 은혜 그리고 올드팝송이죠. 마더 오브 마인 또 강변살자 이 곡을 메들리로 엮어온 곡인데요. 국방부 군악대대 허다영 중사가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방부 군악대대와 선아 예고 중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며보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Mother of Mine, 강변 살자. 이 곡들은 아무래도 5월에 더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곡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노래 들으면서 어머님 생각에 잠겨서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가 어머니에게 받는 그 한없는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좀 미숙한 것 같죠. 그래서 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머님께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후회할 때가 이른 것이라고요. 오늘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전화드리고 또 찾아가 뵙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네, 어머님 품속에 쏙 안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가슴 뭉클한 연주를 들려준 군악대대 중창단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재능 기부를 해준 선아이고 중창단 그리고 또 특별한 출연자들이었죠. 현충원 나승우 주무관의 자녀입니다. 나예진, 나유진 어린이가 함께했고요. 또 군악대대 김명준 상사의 자녀 김민주 어린이도 함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작곡가 최완규 씨의 작품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사랑이 지나가면, 조조할인, 붉은 노을 등 이 이문세, 가수 이문세의 히트곡들을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기대가 되는 곡입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중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함께 이루어져서 한 곡의 훌륭한 연주를 감상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군교향악단 김홍식 음악감독님께서 지휘해 주실 2부 순서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곡은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죠. 마술피리의 서곡인데요. 곡 중에 신비롭고 모험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음악의 묘를 즐겨보시는 것도 감상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우리 국군교향악단은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요? 아이들과 함께 환상의 나라로 떠나가 보실까요? 자, 김홍식 음악감독의 지휘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곡이 시작되기 전에 고운 그레이색의 헤어 스타일이 빛나는 우리 김홍식 음악 감독님이 입장을 하니까 관객분들 중에서는 그 반가움의 눈이 커지시고요. 또 환호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 매달 이 현충원 정기음악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라면 김홍식 음악감독님의 연주가 무척 귀에 익고 친숙해지셨을 겁니다. 국군교향악단을 이끌고 매달 좋은 연주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홍식 음악감독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바이올린 연주의 김정헌 병장과 국군교향악단의 협연 무대가 이어지겠습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3악장을 감상하실 텐데요. 이 곡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기 힘든 매력적인 멜로디와 리듬이 특징인 곡입니다. 특히 앞부분에서는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자, 그럼 서정적인 듯하면서도 격동적인 연주를 들려줄 바이올린 주자 김정헌 병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곡 1번 3악장 이 곡 제목만 들으셨을 때는 좀 낯설었다가 연주를 듣고 난 후 아 이 곡이구나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가 꽤 순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저는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혼자만 느낀 건 아닌 것 같고요. 엄청난 수준의 연주를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세계 연우 유명 연주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연주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천재 연주자라고 부르고 싶네요. 자, 수고해준 김성원 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작곡가 최성한의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최성한 씨는 북한의 고문 예술가이고요. 이 곡은 세계 곳곳에서 공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곡 김홍식 음악감독님의 지휘로 감상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역시 아리랑입니다. 이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든 들을 때마다 그 가락과 선율에 몸을 맡기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한이 이 곡 아리랑 속에 고스란히 잘 녹아 있고요. 또 그것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죠. 김홍식 음악감독과 국군교향악단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 또한 아리랑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명창 노혜연 씨가 들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은 그 종류도 참 다양하죠. 이번 곡은 그 아리랑들을 모으고 모아 연곡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량 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 전국 각지 아리랑을 이 한 곡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명창 노혜연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얼씨구 한번 할까요? 얼씨구! 치고 그렇게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너영 나영 이어서 가겠습니다. 너야 나야
가수 연곡에 이어서 제주 미녀 너영 나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슬프게 시작을 해서 갑자기 그 흥이 나는 그런 반전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죠. 이 노혜연 명창의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 명창이라는 타이틀은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노혜연 명창은 20회 임방울 국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 시작 전에 제가 살짝 본 게 있어요. 훔쳐보려고 한 건 아닌데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실 때 그 밑에 초록색의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동정의 색과 깔맞춤 하신 건 아니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도 한복을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네. 훌륭한 연주와 고운 한복을 선보여 주셨던 노혜연 명창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대표작인 오페라 카르멘 중 주요 명곡들을 골라봤는데요. 스페인 투장의 열정과 하바네라 또 보헤미안 댄스 등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초여름밤을 뜨거우면서도 시원하게 만들어줄 카르멘 모음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역시 김홍식 음악감독의 지휘로 국군교향악단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5월 현충의 음악회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저희 현충원 정기 음악회 찾아주실 거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